저희가 이생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 사촌 동생이 백상훈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를 사립해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막 정해진 거보다 더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앞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아 좀 힘들다, 좀 지친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습니다. 미쳤어? 5년 중에 본인이 30kg 정도 뺐으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아니야. 빨리 더 드고 싶네? 어후.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이런 일로 만나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오늘 부른 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분을. 네. 저희가 이생유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립해주는 프로젝트를 저희 채널에서 하고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목표치까지 한 10kg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정체기도 정체기인데 조금 멘탈이 살짝 해이해진 것 같은 느낌? 뭔가 얘한테 동기부여도 줄 겸 불려지는 한번 경험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또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두 분을 좀 모시게 되었어요. 주의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이 정도면은 운동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고. 어느 정도예요? 예. 원래 다 있잖아요 충돌 증후군은. 이렇게 다 있잖아요. 라운드 숄더는 어차피 뭐 트레이닝 하면 되는 거고, 디스크가 있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무릎 통증은 어차피 살이 비만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더 하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이거 맞아요. 나도 어깨 아프고 나도 무릎 아픈데 솔직히 저희는 다 운동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권영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을 안 하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두 분 채널이 남성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65대 35 정도, 65대 35 정도 돼요. 진짜로요? 얼마나 되세요? 아, 이 형님도 운동 유튜버 아니시네요. 지금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어서 아까 권영님이 말씀하시는 혹 저희가 너무 심하게 해서 네. 이렇게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심하게 시켜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거여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되게 많이 좋아진 상태이긴 해요. PT만 받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 운동할지를 모르더라고요. 아, 그 뭔가 많은 말씀 나눠보지 않았지만은 DJ님의 눈에서 그 노고가 느껴집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NTP. 아, 저도 ENTP인데? 아, 그래요? 나 처음 만났어요, ENTP. 네. 어떻게 되세요, MBTI? ENTJ요. 와, 이거 T 세명이야. 아, 지금 근데 문제가 지금 요 딱 세 줄이 적혀 있는데. 네, 벌써 마음에 안 들었어. 살살 해주세요, 진짜, 제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습니다. 이미 가는 거죠? 시작부터 지금 이미 갔네. 서훈아. 일단 제 생각엔 이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이미 연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약한 존재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뭐 어떤 운동에 이제 사실 임계점이라고 보죠. 그런 거 자체가 되게 낮아져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좀 더 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저도 뭐 이하 동문입니다만 네, 완전 F라고 하셨잖아요. 완전 F예요. F분들이 감성적인 부분들이나 이렇게 달래주거나 이런 것들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스텝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MBTI 전문가세요. 극 F분들은 극T로 맞닥뜨리면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네, 넌 잘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하고 조져야 되지 않을까. 채찍과 당근을 잘 써야 하는 사람이네요. 근데 잘 아시네. 확실히 사람을 이렇게 많이 조련해보신 스타일이라가지고 앞으로 대답은 다 아그라 포기라는 거 알겠습니까? 상훈이를 한번 그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선생님이 네. 되어주시기를. 네. 여긴가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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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상 너무 좋으시네. 보기 너무 좋네요. 많이, 엄청 많이 빠지셨나 보네. 이제 조금만 더 빼면 되겠네. 한 마디만 해주고 나가세요. 상훈아, 견디는 거야. 자 이제 뭐 가셨으니까 분위기 네. 좀 바꿔서 어떻게 저희 권혁이라고 아시나요? 아 그럼요. 그 어떤 콘텐츠 보셨어요? 거리에서 하는 것부터. 아 네. 데드리프트는 해보셨어요 혹시 그러면? 한 번도 고중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고중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으세요? 궁금해요. 저도 이제 되게 네. 근력이 낮다고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궁금한 게 아니라 강해지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냐는 게. 아 의지요? 좀 나도 저렇게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아.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제 채널에 가면은 인생은 점진적 과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운동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좀 나아진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더. 그런 생각 있으세요? 당연하죠. 목소리 약해. 아,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 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있습니다.
우리 H 형님이. 반갑습니다. 그죠? 너무 무서워. 저 아실까요 혹시? 아 그럼요. 아 반갑습니다. 그럼 생략하도록 하고 살 왜 빼요? 살이요? 네. 뭐 너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중에는 뭐 골라가지만 세 가지 정도만? 저한테 살은 약간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상 체중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두 네. 번째는요? 건강도 건강 네. 세 번째는요? 살이 쪄서 하지 네. 못한 많은 것들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한 30kg 정도 뺐잖아요. 네. 만족해요? 아니죠. 처음 운동할 때와 지금 마음가짐 많이 달라요? 네,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막 정해진 것보다 더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앞섰거든요. 근데 이제 아, 좀 힘들다, 좀 지친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조력자가 많고 세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연 중에 본인이 30kg 정도 뺐으니까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이 나쁘지 않죠, 본인이 느끼기에도. 아, 그럼요. 외적인 변화가 제일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더 스스로 더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빠졌으니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쉬고 싶죠. 많이 들어요. 쉬고 싶죠. 네. 아 그건 당연히 공감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많이 웃고 계시지만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뭐 와가지고 갑자기 치주하듯이 얘기하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편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이렇게 형으로서 어쨌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지금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노력은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될지는 판가름에서 있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 뭔가 목표한 시점까지 달려가는 계기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저는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제이제이님이 도와달라 하셔도 당연히 올 수 있죠. 근데 상훈 씨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면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굳이 이 사람을 왜 시켜요? 알아서 살라고 하세요. 가면 되죠. 사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만족이라는 단어는 너무 나쁘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만족은 다른 말로 보면은 정체예요. 정체. 자기 자신을 관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목표로 하는 것까지 끝까지 하는 걸 보여줬을 때 상훈님이 시청자분들에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저한테 서로 동기부여를 주는 거니까 저한테도 힘을 주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 권영님이랑 저랑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본인이 뭔가 느꼈던 그런 목표가 뭐 제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하나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면 뭐 때려치우고 안 하지. 운동도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1분 줄게요. 시간 1분 줄게요. 30분 넘게 얘기하는 동안 느낀 게 1도 없다면 같이 운동 뭐 하지? 평생 그래 살아 그래. 느낀 거 있는데 뭐 느낀 거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갑자기 또 목표로 딱 한마디로 정리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뭐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운동들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약간 수단이었잖아요. 다리 떨지 말고 삐그덕삐그덕거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얘기해볼까요? 헬스를 딱 하면서 약간 이제 몸을 조금 만들어보는 느낌으로 그럼 가면 어떨까? 그럼 아프다고 핑계 될 거죠. 만들 거다 하면 아프다는 핑계 안 돼야지. 괜찮아요? 그래도 되나요? 부서졌어? 아니 부서지 못 써? 아니 아니죠. 근데 네. 너무 미친 듯이 아프고 안 좋다. 더 이상 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안 시키겠죠. 아프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지. 아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음을 무너뜨린 요소 중에 하나라서 그냥 운동하다 보면 여기 아파서 아 여기 아파서 못합니다. 이게 하나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 너하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가짐이 난 이거 부서져도 돼. 그냥 이번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 다이어트를 하는 프로그램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아픈 거 다 챙겨가며 뭐 먹을 거 다 먹어가며 그렇게 뭐 할 건데 그거는 우리들이 판단할게요. 오케이? 네. 나한테 한계를 두지 말고 난 여기까지 난 만족해.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독하게 맘먹어줘야 이런 데가 있어. 혹독한 관계 오지 않는다. 쓴소리 많이 해야 되겠냐. 또 제재님이 하지 못하는 또 권영님께서 운동에 대한 임계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 매운맛에 임계점을 넘지 않았나. 좀 어때요?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좀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지금 딱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진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불태워 보려고 하는데 저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누나는 운동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됐거든요. 아 이거 아픈데? 어 아, 그래? 이러고. 근데 저 두 분은 약간 철벽 느낌인데 약간 부서졌어? 아니 부서지 못 써? 아니 아니죠. 근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울컥해요. 약간 좀 여기가 좀 가슴이 좀 먹먹하고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어우. 상훈님. 네. 여기 어딘지 아세요? 권영님 헬스장 있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헬스장? 아 근데 좀 사실 걱정도 되는데 기대도 좀 돼요. 웨이트를 제대로 배우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설렘 반 걱정 반 이런 것 같아요. 권영님한테 한마디 해주자면? 아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고중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수에다 벌어 벌어. 내가 할 수 있다 했잖아.